서울대 법대 출신 유명 인사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수록 인원수는 51명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음을 밝힙니다. 52학번 이홍구 전 국무총리,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. 53학번 대통령 후보를 두 차례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. 58학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. 64학번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, 창원시장을 지냈습니다. 65학번 윤희상 전 국회의장, 조영래 인권변호사 등이 있습니다. 66학번 김항식 전 국무총리, 박세일 전 국회의원, 양승태 전 대법원장. 67학번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. 68학번 이인재 전 육선 국회의원입니다. 70학번 이낙연 전 국무총리,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. 71학번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. 72학번 천정배 전 국회의원,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,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. 74학번 심평 전 경북대학교 교수입니다. 75학번 최재형 전 감사원장, 조배숙 사선 국회의원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. 김영란 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75학번이었습니다. 76학번 고승덕 전 국회의원,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. 77학번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, 최동욱 전 검찰총장. 78학번 김기현 국민의힘 현 대표입니다. 79학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81학번 정성우 국회의원, 조홍천 국회의원, 한문철 변호사 등이 있었습니다. 82학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, 조국 전 법무부 장관, 나경원 사선 국회의원.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,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, 조혜진 국회의원. 84학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,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. 84학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, 유상범 국회의원, 정점식 국회의원. 86학번 금태섭 전 국회의원 겸 새로운 당 창당준비위원장. 87학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. 88학번 강용석 전 국회의원, 김승원 국회의원, 김용남 전 국회의원. 89학번 정철승 변호사,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을 변호했습니다. 92학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. 93학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. 97학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유명 동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